저는 이제 1, 2회 때까지만 해도 그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제가 지금 개그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개그콘서트 위주의 코미디 아니냐 했을 때 이제 3회 때부터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는 개막식을 거의 다 참여를 했는데요. 2회 때 아마 MBC 쪽 코미디가 없어지면서 고영환 선배님부터 초대를 했는데도 조금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좀 뻘쭘하다고 모르셨어요. 네. 근데 요번에 3회 때는 지금 드림 콘서트에 그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저희 오차사 개콘서트 그리고 해외 콘텐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드림 콘서트라고 해서 꿈의 콘서트잖아요. 한국말로 하면 한국 그 3사 개그맨들과 전세계 코미디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드림 콘서트가 꼭 성황리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.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뭐 요즘에 그 웃음 특강이나 뭐 스쿨 어택이라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포럼이 있거든요. 포럼이 이제 저희가 우리 페스티벌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데 사실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런 어떤 여러 나라의 어떤 페스티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이 이제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10회 정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계속해서 과정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국가라! 국가라!